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죠. 네, 2021년 연간 수익을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. 근데 뭐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걸할 일도 없었고, 공모주 뭐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네, 그냥 1년에 얼마 정도 벌었구나, 손해는 안 났구나, 뭐이 정도 계산을 했지. 네, 올해는 5월 달부터인가 4월 달부터 2021년 4월 달부터인가 네, 연간 수익이나 이런 그 월별 수익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네, 찾아보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영상을 찾아보니까 3, 4월 달에는 균등한 수익만 있어가지고 그건 일단 뺐고요. 뭐 1, 2, 3, 4월은 아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하고 공모주도 제법 많아가지고 네, 이 평균 수익보다는 조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집계해놓은 게 없더라고요. 네, 5월부터 네, 집계를 했었고요. 평균적으로 뭐다 합치니까는 네, 월 평균 한 270만 원 정도 네, 나옵니다. 전체 합계 금액이 5, 6, 7, 8, 8개월 정도 하면 2,120 정도 되고요. 이 중에 뭐 이벤트로 한 부분도 네,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. 네. 이벤트로 받은 게한 6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많죠. 네, 이런 걸 집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,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벤트로 네, 벌어들이고 있죠. 650 정도는 8개월 동안 벌어들인 거, 월 평균 한 270만 원.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, 파란색이 네, 이벤트니까 이벤트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사실 제가 주식을 해본 지가 한 20년이 좀더 지난 것 같아요.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네, 주식을 거래를 했었고요. 보통 개별 주식을 거래하든 이거 말고 뭐 개별 주식도 하긴 하는데 네, 몇천 원 정도는 개별 주식을 항상 갖고 있고 뭐 거래를 하고 하긴 하는데 항상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벌 때는 버는데 손실이 또 많이 나는 부분은 또 나기 때문에 항상 뭐 플러스인 느낌은 있는데 그닥 재미는 없다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공모주를 쭉 하는 이유가 공모주라면은 마이너스 손실 확률이 적죠, 굉장히. 공모주나 이벤트로 네 정신 승리라고 개별 주식에서는 잘 승리를 못하는 네 이런 네 하긴 예전에 개별 주식 거래할 때도 네뭐 사실 몇천 이상 손해 나가지고 손절한 적도 있습니다. 네 10년 전인가 네 가장 크게 손해였을 때가 그때 정신적으로 타격도 좀 컸고요. 네그 이후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성향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. 10월, 11월은 실권주 손실로 원래는 네, 여기서 240이고 여기 한380 되는데 실권주 손실이 좀난게 있어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. 리파인이요. 리파인도 있었고 PHC였나요? 그것도 있었고 한150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얼추 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거 정리해놓으니까 뭐 네. 월 평균 한270 정도 되니까 곱하기 한 12개월 정도 하면은 1년에 한330 정도, 3,300 정도 네, 수익이 나는 걸로 3,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네, 판단이 되어지고요. 뭐, 제 영상을 꾸준히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큰거 하나로, 네, 보통은 공모주 청약을 하고요. 마이너스 통장도, 네, 가능한, 네, 플러스 1 해가지고, 난이 정도로 해서, 네, 하는 거고, 네, 가족 계좌 이런 거, 뭐, 몇개다 쓰고 있고, 네, 그 정도로, 네,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지만은, 네, 뭐,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있고,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비슷할 거예요. 네, 마이너스 통장, 뭐, 직장 생활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하면은, 마이너스 통장 보통 한1 정도 나오죠. 네, 더 나오나요? 잘 모르겠네, 그거는, 네.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, 생각보다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, 네. 월별로 좀 기복이 좀 많이 보이고요. 네, 공모주가 많을 때는, 뭐, 많다기보다는, 뭐, 대형 공모주가 한두 개씩 끼어 있다 그러면은, 네, 수익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듯하고, 네,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, 좀 줄어들죠. 이벤트를 꾸준히 하면서, 네, 전체적으로, 멘탈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, 네. 하여간 1월 달에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네 이게 해줘야겠죠. 네 이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네좀 심각해질 것 같고 네 이벤트나 이런 걸로 또네 하여튼 주식 시장에서 네 항상 플러스를 낼수 있는 네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네큰 무기가 되겠죠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